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도영공방 언니랑 따순 아내랑 만나고 오면 올 때에 우리 도영공방 언니께서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언니 도자기를 화분을 넣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며칠이죠. 오늘 벌써 주말이 다 돼가는데 아직 풀지를 못했어요. 오늘 급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도영공방 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여기 작은 공분인데, 이렇게 손을 올라가는 작은 공분인데, 작은 소품 심으면 너무 예쁘겠죠. 요거를 언니가 세 개를 주셨어요. 세 개를.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예쁘죠? 매력 있는 수제품이에요. 매력 있는 수제품.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생긴, 뭐, 보통, 주방, 뭐, 그릇, 밥그릇, 그런 걸 만드는 언니라, 이건 수저통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밑에 구멍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뚫어져 있어서, 화분으로 쓰기에도 손색 없는 예쁜 화분이죠. 이건 뭘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진짜 작아요. 내 손에 들리는 거 보이죠? 뭐세 개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뭇잎 받침대에 이렇게 받쳐서 꽂이나 이런 게 예쁜 것들 심으라고 주셨어요. 이거는 장식품으로 써도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세상에, 내 손을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있으면서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닭인데 닭이에요, 닭이. 언니가, 요 손잡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안 이쁘다고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줬어요. 이렇게 심으라고, 다육이 심으라고. 예쁜 닭인데 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뚫어서 화분으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깝죠? 닭이로 써도 손색이 없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으로 전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예뻐요. 아주 창을 심어도 좋겠고 바위솔 같은 거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저예요. 큰 수저통이에요. 예쁘죠? 커요. 이거 사이즈가 제법. 더큰 것이 있어요. 더큰 것이. 그날 밤에 만나서 대충 언니가 뭘 사주는데 저는 딴짓한다고. 그때 야경 실방 했었잖아요. 이렇게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두개 세트로 주셨어요. 두개 세트로. 여기 엄청 큰거 있어요. 엄청 큰 거. 예쁘죠? 바위솔 같은 거 심으면 딱 좋겠어요. 이거 보는데 소박한 다육만 생각났어요. 소박한 다육만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아쉬워요. 내가 예쁘게, 내년 봄에 바위솔 예쁜 거 심어 볼게요. 구멍도 시원하게 뚫어져 있어요.
엄청 세포. 엄청 큰거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커요. 엄청. 이것도 화분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예, 뭐, 이 화분, 이게, 그게 이제 뭐예요. 조화 같은 거 꽂아놓는 그런 용도로 만드신 건데, 니가 또 구멍을 뻥 뚫어졌지 뭐예요. 이렇게. 화초 심으라고. 예쁘죠? 멋스러워요, 멋스러워.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요, 탐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 이렇게. 세트 먹을까? 이렇게 한 박스 싣고 왔답니다. 이번 주말, 지난 주말, 친구 아들 결혼식 겸해서 시작된 부산 여행이 우리 따순 언니, 도영 공방 언니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녁 늦게 와서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유치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